문재인 대통령은 6개 부처 차관도 오늘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철회된 천혜성 전 통일정책실장이 통일부 차관으로 복귀했습니다. 6명 가운데 3명이 호남 출신인데 어느 부처에 누가 임명됐는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기획재정부, 교육부, 통일부와 외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신임 차관 6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전남 해남 출신의 고형건 아시아개발은행 이사가 임명됐습니다. 고형건 기획재정부 1차관은 행시 30회로 대표적인 정책기획통임자, 국제금융분야 식견도 겸비한 경제관료입니다. 교육부 차관에는 박춘란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임명했습니다. 교육부 여성국장 1호로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입니다. 통일부 차관에 임명된 천혜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남북회담 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외교부 2차관에는 조현 주인도대사관 대사가 선임됐습니다. 연세대 정외과 출신으로 다자외교 전문가라는 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신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이, 국토부 차관은 교통물류 전문가인 맹성규 전 강원도 부지사가 임명됐습니다. 고형권, 조현, 신보균 차관 등 3명이 호남 출신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